사과나무 이제 가지치기 하고 나서 걸음 주려고 하는데요. 네. 어이구, 지금 걸음이. 이것도 돼지똥인가? 개분. 개분. 이렇게 겨울에 사과나무도 이렇게 겨울에 걸음을 내주면 좋아요.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한 그루 지금 심어 놓은 건데, 예.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미리 줘 놓으면 봄에 미리 이제 땅에서 이제 뿌리가 이제 걸음을 흡수하고 있다가 아주 잘 큽니다. 열매도 튼실하게 열리고, 걸음이 얼었었나 보네. 이렇게 햇빛을 잘 받게 이렇게 지금 가지를 쳐줬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가지들은 다 쳐주고, 뭐 이거 가지치기 방법은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못할 것 같고, 그냥 가정에서 키우는 나무와 조그만 한 나무라서, 예, 그냥 햇빛 잘 들고 열매 잘 열리게끔만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다 쳐줬고, 이렇게 이제 순 이제 꽃눈이죠. 꽃눈 나오는 거 이제 이렇게 남겨두고, 가지 받을 만큼 이렇게 이제 놔두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을 이제 이렇게 골고루 이제 나무 주변에, 이게 이제 잔디밭 한가운데 심어가지고 잔디가 쳐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경계석으로 이제 해준 건데, 예, 그래도 잘 크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줘도, 잔디가 이제 뿌리, 잔디도 뿌리를 그냥 깊게 박는 식물인데, 이 정도만 해줘도 사과나무 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골고루 이렇게 겨울에 걸음 펴주고, 또 이제 날 풀리면 봄에 이제 비료 조금 뿌려주고 하면 잘 큽니다. 이 과실나무는 걸음을 듬뿍 줘야 잘 크고요. 아, 이거 작년에 떨어진 사과인데 아직까지 있네? 얼었을 텐데 썩지 않고 있네. 자, 이제 골고루 다 펴졌습니다. 겨울에 동해 입을까봐 밑에 밑둥니만 이렇게 좀 지푸라기로 좀 싸줬는데, 사과나무는 워낙 동해에 잘 강하니까. 이 부사입니다. 부사나무고, 네, 부사나무고, 지금 이거는 4년생. 네. 가지를 햇빛 보게끔 이렇게 잡아줬어요. 유인해가지고 햇빛을 잘 보게 이렇게 유인해 줬고, 작년에 이 나무에서 한 40개 정도 따먹, 50개, 40개 정도 따먹었는데, 올해는 잘 하면 한 7, 80개는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가지 이제 키우느라고 유인해 줬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텃밭이 아니죠. 이제 정원 모퉁이에 이렇게 심은 사과나무인데, 이것도 가지치기를 해줬습니다. 그늘이 너무 지니까 가지가 많아서, 밑둥이에 있는 거는 쳐주고 햇빛이 잘 안 드니까 위에 이제 햇빛 잘 들 수 있는 것들만 놔뒀는데,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생각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꽃눈인데, 예, 꽃눈들 남기고 햇빛 잘 들게끔 가지 쳐주고요. 예, 가정에 심은 나무니까 뭐 알을 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수확량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키우는데, 가서원처럼 막 다 하기에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뭐 최대한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꽃눈이 있는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요거는 알프스 오토맨인데, 걸음도 다 져놨죠. 이거 보시다시피 밑에 이제 처지는 가지들은 이제 전정을 해주고, 예, 이렇게 전정을 해줬고, 이렇게 위로 이제 잘 클 수 있게끔. 이 알프스 오토메가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이제 꽃눈인데 꽃눈 하나에 열매가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개씩 열려요. 여기 꽃이 피면은 여기서 굉장히 주렁주렁 열리거든요. 예, 뭐 솎아주지 않아도 알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해보니까, 이거 처음에 멋무르고 이 꽃눈 솎아주고 이렇게 그랬는데, 크면서 속과주나 안 속과주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수로도 많이 심는데, 이게 다 꽃눈인데, 보시는 게 다 꽃눈이에요. 예, 매실나무처럼 꽃눈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꽃이 피면서 여기서 이제 다 주렁주렁 열립니다. 바람만 잘 통하면 뭐 햇빛 받는 거는 동서남북에서 다 나중에 받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도, 이거는 부산나무인데요. 이것도 예, 가지치기를 해줬고, 뭐 이제 저도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거니까 한 나무에 올해 목표는 한 70개, 80개 예, 따먹으려고 이렇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꽃눈들이 이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봄 돼서 이제 열매가 맺히면 그때 이제 솎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햇빛만 잘 받을 수 있게 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 가지들을 이렇게 좀 옆으로 키우면서 처지지 않게 이렇게 좀 받침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꽃눈들 잘 받아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합니다. 예, 이상 주말농부TV였습니다.